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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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계를 빛낼 꿈나무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항 야구장 꿈나무 야구교실에 가면 대한민국 차세대 야구스타를 만날 수 있다.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열혈 친구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포항 야구장.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도 아닌데 야구를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수업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꿈나무 야구교실 어떤 수업이에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포항야구장에서 진행하는 꿈나무 야구교실은 포항 경주지역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야구 초급 과정을 가르치는 야구 아카데미입니다. 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요즘 이제 야구는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공단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즐길 수 있는 공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야구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야구장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꿈나무 야구교실을 열게 된 건데요. 포항과 경주 지역 초등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공 끝까지 보고 여기 와서 딱 이렇게 공만 끝까지 보고 때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야구 요즘 방과 후에 학교에서 티볼 수업이라고 합니다. 야구랑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티볼이라고 하는 그 수업을 지금 병행해서 지금 야구랑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지금 티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여기에 수업을 하러 오면 티볼 수업 외에도 어떤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우선 일반 처음에 오면은 몸풀기부터 시작해갖고 외야, 내야, 타격 훈련 제대로 다 자세를 다 배웁니다. 이제 아직까지 얘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투수 포수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티볼로 대신해 갖고 야구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시니까 살짝 어떻게 공을 치면 멋진 포즈인지 한번 살짝 포즈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떻게 치면 멋있을까요? 아, 자 하나, 둘, 셋. 오! 홈런! 날아갔습니다. 저도 타격에 한번 도전을 해 봤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누나 들어와서 세이브! 세이브 맞지? 인정하지? 네. 누나 잘했어요? 네. 1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100점? 아우! 넌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고맙다. 나 1루로 뛴다. 누나 또 뛴다. 우! 순발력과 민첩성을 키울 수 있는 준비 단계를 거치면 수비와 공격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야구의 흥미를 느끼고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티볼 프로그램을 친구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야구 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축구를 좋아했다가 TV에서 그냥 놀리다가 야구를 보면서 그게 재밌겠다 해서 7살 때부터 시작했었어요. 지금이 10살이니까 3년 한 거네요? 네. 와, 진짜 멋있다. 그러면 투수가 좋아요? 타자가 좋아요? 투수요. 투수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투수는? 임창용이요. 임창용 선수를 네. 존경한다. 이유가 뭘까요? 임창용 선수 어려운 투구품을 갖고 있는데 공도 잘 던지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좋아서 임창용 선수가 좋아요. 역시 스포츠 선수는 그렇습니다.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성격도 좋아야 되고 또 얼굴도 잘생겨야 되거든요. 자, 우리 카메라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하죠.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꿈나무 야구교실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4시간 동안 펼쳐지는데요. 무료로 진행돼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아들이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이면 11살? 11살, 예. 아, 11살 아들을 어떻게 야구시키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 얘가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야구 한다 그래서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사실 뭐 책상에 자주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는 활동적으로 운동하는 아이들은 뭐라도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격이 되게 밝아지고요. 되게 조금 쭈뼛쭈뼛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그게 없어진 것 같아서 좋아요. 포항 야구장은 꿈나무 야구교실 외에도 야구를 즐기는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평일 야간 대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멋진 야구 선수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감독님이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를 맨날 가르쳐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야구를 하는데 여기 들어온 다음에부터 야구를 더 잘하게 됐어요. 엄마는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꿈나무 야구교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홈런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이 야구선수야! 야구